예, 반갑습니다. 또 알바팀입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어젯밤에 좀 늦은 시간에 저희 그 블로그를 통해서 여자분으로 추측되는 아마 여자분인 것 같습니다. 그 추측되는 분이 그 톡을 좀 주셨습니다. 그 네이버에 보시면 뭐 톡톡이라는 그 메신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문의를 주셨는데. 노트북 그 비디오 카드 업그레이드를 문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노트북은 데스크탑처럼 이렇게 꼽는 형태의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비디오 카드를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일부 아주 극소수 일부 가능한 모델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일단 그 여자분을 추천해 본 분과 총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잠깐. 예, 보시면 이분도 그 아마 게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그래픽 카드가 아마 자기가 원하는 게임이나 뭐 그래픽 작업이나 이런 데좀 성능이 좀못 이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완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노트북을 사실 때 CPU라든지 요즘 특히 CPU도 그렇습니다. 그 CPU라든지 비디오 카드 같은 것은 사실 업그레이드가 거의 힘들다고 보셔야 됩니다. CPU는 가능하지 않느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CPU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인텔 CPU입니다. CPU인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 보드에 다 BGA 방식으로 다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때 자신의 용도에 맞게 구매를 하시는 것이 노트북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노트북에 비디오 카드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 지금 비어있는 이 자리가 비디오 카드가 있던 자리입니다. 있던 자리인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무슨 이 패드 같은 게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픽 카드가 달려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를 보면 밑에 이런 식으로 BGA 방식이라고 해서 볼 랍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까 보셨던 칩하고 이 칩하고 또 틀리죠? 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패드도 틀립니다. 일단은 칩 자체가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밑에 그 BGA 되어 있는 패턴이 틀립니다. 네, 지금 보시면 두 가지가 모양이 완전히 틀리죠? 자, 이번에도 보시면 또 틀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비디오 카드의 사이즈라든지 밑에 그 붙어지는 패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 틀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다 틀리죠? 네, 칩의 그뭐 같은 그 라인군 예를 들어서 뭐 8600이다. 그러면 뭐 8500, 8400 이런 시리즈들은 사실 이런 칩 자체 밑에 있는 그 BGA 규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런 칩셋도 교체가 안 되느냐?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아까 첫 번째 봤던 것은 이런 이제 패드의 모양이나 칩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틀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그 비디오 카드들은 들어가는 이제 공급되는 이제 전압이라든지 전류량들이 약간씩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낮은 급의 비디오 카드와 높은 급의 비디오 카드 비교해 보면 당연히 고성능의 비디오 카드들이 전류량이 훨씬 더 높죠. 높기 때문에 이런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비디오 카드 옆에 있는 이 전원부들을 전부 다 약간 넉넉할 정도의 어떤 그런 양으로 회로를 바꾸든지 수정을 해주든지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것만 문제가 있느냐? 또 아닙니다. 이 옆에 보시면 비디오 카드 메모리 있죠. 이런 메모리들도 종류에 따라서 또 양이 또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호환이 안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노트북은 거의 뭐 배터리 아니면 어댑터입니다. 이런 어댑터도 전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그래픽카드를 낮은 급의 그래픽카드를 쓰고 있었는데 B라는 좀 높은 급의 그래픽카드로 바꿨을 경우에 전류 소모량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호환이 됐다라고 쳤을 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답터도 용량이 큰 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트북에 있는 그 비디오 카드는 업그레이드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제약될 수 있는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칩의 사이즈라든지 뭐칩 밑에 있는 BGA 타입의 그런 그 패턴들이 완전히 틀리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소모되는 전류량들이 완전히 틀립니다. 틀리고 아답터도 바뀌어야 되고 회로도 바뀌어야 되고 칩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노트북의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가 힘이 든 겁니다. 그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 그 옵션 형태로 특히나 이런 노트북들 말고 예전에 나왔던 요즘은 사실 그런 노트북이 잘안 나옵니다. 예전에 나왔던 그 데스크톱 형태의 제품들을 보면 비디오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카드식으로 장착되는 외부 형태로 장착되는 그런 비디오 카드를 꽂은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또 지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간혹 봅니다. 대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조사에서 이제 동일한 기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옵션 카드를 꼽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제공을 해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한 단계 정도의 어떤 그 상위 모델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초장에 보셨듯이 이런 이제 CPU들 같은 경우도 요즘은 다 거의 뭐 80, 90% 이상들이 거의 보드에 내장이 돼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지금 보이시는 이런 이제 소켓 타입으로 되어 있는 노트북들이 요즘은 잘 없습니다. 근데 거의 아까 저런 식으로 보드에 있는 CPU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노트북에서 사실상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뭐 메모리 정도 이외에는 메모리나 하드 정도 이외에는 사실 거의 제약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학생이 아까 했던 것처럼 잠깐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외장으로 그 박스 형태로 돼서 비디오 카드를 달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 썬더볼트 포트를 이용해서 그 외장으로 그 그래픽 카드를 빼는 형태가 있는데 사실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좀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제 저녁에 한번 여자분이 문의를 주시는 바람에 노트북 비디오 카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라이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